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그 고백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29장 20절 29절 언약을 깨트림이 심판의 이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약속, 언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그냥 뭐 잘 될 거야, 뭐 괜찮을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택배를 주문하면 뭘 믿어요? 택배가 도착할 거라는 것을 믿죠.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이루어질 것을 뭐하는 거예요?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보통 미리 뭐가 있어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그 말씀이 먼저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계획.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이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곧 그분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뭐예요? 저버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뭐 했는데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어떻게 안 버린 거예요? 저버렸어.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들이 물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왜 이토록 무섭게 짓는? 하나님이 괜히 할 일 없어가지고 진노하세요? 에? 괜히 시험 삼아서 에? 이런 일을 어제 이제 말씀 이어지는 건데 에? 진노를 행하고. 22절 보세요. 다음 세대도 있었는데 먼 땅에서 온 이방 사람들이 그 땅에 떨어진 재난과. 야, 참 신명기와 요즘 세상이 여호와께서 내리신 뭐예요? 질병들을 볼 거예요. 야, 재난과 질병. 어제도 말씀드렸죠. 중국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집이 무너져요. 집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건 처음 봤어. 차가 수십 대가 그냥 쓸려 내려가서 차가. 수십만 명이 지금 막 이재민들이 나오고요. 완전 재앙이에요, 재앙. 전염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가, 아니, 어떻게 비가 와가지고, 응? 집이 무너지고, 차가 떠내려가고, 막, 보트 타고 다니고. 여러분, 지금, 이, 전염병과 또 재난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난이요, 가난. 어제 뉴스 보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수십만 사람들이 지금 직장을 잃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이렇게 그나마 생활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이게 좀 잠잠해진 거지. 이게 이제 뭐 계속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한두 달이면 또 이제 막 뭐가 나올까요? 지금 또 탄식이 나오겠죠. 여러분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그 온 땅이 소금과 유황으로 타서 재가 돼 심은 것도 싹이 난 것도 그 위에 자라난 것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무서운 진노로 던져버린 소돔과 고모라 멸망 같고 아드바와 스보임의 멸망 같다. 진노로 돌아가신다. 멸망 가운데. 하나님이 재난과 질병과 24절 보니까 왜 이런 일을 왜 이렇게 무섭게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하는가 진노가 왜 임하는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을 저버렸다. 그 약속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 하나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저버렸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믿음 없는 게 참 죄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자기들도 모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않은 신들을 섬기고 숭배했기 때문에 27절 여호와의 진노가 이 땅을 향해 타올라 그분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을 거기에 쏟아부으신 것이다. 결국 뭐예요? 우상 숭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옆에서 우상 숭배를 해도 그 우상 숭배의 죄가 나한테 와요 하나요? 같이 하냐면 보세요. 내가 전염병에 안 걸려도 옆 사람이 전염병에 이웃이 전염병에 걸려도 다 그게 우리한테 피해가 와요 안 해요? 피해가 와요. 한 사람만 지금 뭐 검사 받고 뭐 확진자 나왔다 그러면요 동네가 그냥 쑥대밭이죠. 어디서 뭐 심지어는요 어디서 뭐 무슨 동에서 나왔다 그러면요 밖에서 볼 때는 그 동에 사는 사람들이 다 뭐 확진자인 줄 알아. 뭐를 받는 거예요? 다 피해를 받는 거예요. 뭐 누가 어느 단지에 나왔다 그러면요 네? 아파트 몇 단지에서 누가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요 그 단지 사람들은 다 그냥 네? 그 생각을 가지고 왜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요 어떻게 보면요 뭐 내가 우상 숭배 안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옆에서 우상 숭배하면 그 진노가 나한테까지 영향 받아 안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모든 저주들을 쏟아 부으신다.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무서운 진노와 큰 분노로 그들을 그 땅에서 뿌리채 뽑으셨고 지금처럼 마른 땅에다 던져 버리셨으니 그것이 오늘과 같이 된 것이다. 어떤 진노요? 무서운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지만 또 어떤 분이에요? 무서운 진노와 큰 분노. 던져버리신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마지막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비밀스러운 일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지만 율법을 계시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있게 하신 것은 우리가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따라. 그럼 하나님이 왜 진노하셔요? 왜 분노하세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자손 대대로 뭐를 따르게요? 말씀을 따르게 하려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요, 잘 보면요, 막 세상이 지금, 뒤숭숭하고 막 이게 지금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 이럴수록 뭐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 아니, 뭐 다른 거 붙잡아서 뭐할까? 다른 거 쫓아다녀서 뭐할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라 이거 영원히 있게 하시. 이제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의 그 여파가요 단지 그냥 바이러스에 걸리고 안 걸리고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공포로 시작했다가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우울증으로 와요. 이게 이제는 막 분노로 가요. 왜 분노로 가요? 직장을 잃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뭐가 쌓이는 거예요? 화가 쌓여. 이제는 막 더 많은 싸움이 벌어지고 뭐 가정에서도 또 막 이웃 간에서도요 뭐 문제들이 많이 막 웬만하면요 주민들과 싸우면 안 돼. 이제는 막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역사회 가운데요 이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것이 단지 그냥 뭐 전염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가난과 또 심지어는 뭐 전쟁과 같은 지금요 막 북한에서 난리잖아요. 막 한국 막 탈북자들을 이용해서 죽이게 뭐 욕하고 지금 그게요. 뭐 우리가 지금 대북 전단 날린 것 때문에 그냥 그건 하나의 그냥 건수예요, 건수. 지금 북한에서 잘 보면요 못 살겠으니 뭐 해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야. 응? 결국에는 지금 너희들이 왜 응? 금강산 하겠다고 해놓고 큰 소리 쳐놓고 안 하냐? 왜 개성공단 하겠다고 그러고 안 하냐? 왜 개성공단하고 응? 그 금강산이 열려야 뭐가 들어가요? 한국에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게요. 그 개성공단이요. 그 사람들 죽어라 이래봤자 한국 돈으로 한 60만 원 받는데요. 그러면요 절반 이상은 다 그게 응? 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한 직원들은요 쉽게 말하면 3분의 1 정도 응? 많아야 절반. 근데 그 절반만 받아도 같은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임금이 훨씬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성공단도 들어가려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월급이 뭐 예를 들면 응? 한 40만 원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그 북한 주민들은 한 2, 30만 원도 안 돼, 월급이. 그러니까 40만 원 받는 것도 거기서는 그냥 응? 출세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따지면. 응?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80만 원 준다고 치면 절반은 어디로 가? 응? 저기로, 북한 저기로 가, 공산당으로 들어가고. 응? 제가 응? 금강산도 두 번이나 갔는데요. 그 당시, 그때. 응? 2006년도, 2007년도. 그때 그 당시 돈으로 한 80만 원이에요. 근데 가보면요, 호텔도 완전 우리나라 여관 수준이죠. 프로그램이라고는 뭐 서커스 보고 몇 개 뭐, 하는 거에 밥 먹는 거 외에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에 그거밖에 없어. 우리나라 그냥 산도 뭐 저는 뭐 설악산 같이 그냥 올라가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거기 있으면요 돈 들어갈 일이 거의 없어. 근데 응?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도 그 당시 한 30만 원이면 왔다 갔다 2박 3일 하는데 두 배야. 80만 원, 세 배야, 세 배. 그러면 생각해 보면요 실제 돈 들어가는 거는요 한 20만 원도 안 돼. 15만 원, 20만 원.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응? 나머지는 뭐예요? 돈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무슨 돈이 들어? 뭐, 응? 뭐 거기 뭐 쓰레기를 버리기를 해도가 뭐. 호텔 뭐 그냥 불켜라 한국에서 해주면 돼. 돈 들어갈 돈 근데요 그 금강산 가겠다고 사람들이요 하, 그냥 전 미어터져 미어터져 죽기 전에 한번 가본다 막 성지순례 미어터져 다 누가 가요? 우리 다 한국 사람들이요. 그러니까요 금강산하고 개성공단 열어놓으면요 북한은 가만히만 있어도 뭐예요? 거기서요 그 금강산 가면요 달러만 써야 돼. 우리나라 돈도 받긴 받는데 거의 달러를 써. 달러 US 달러 아니 한국에서 같은 US 달러 달러 쓰게 해요. 뭐 기념품 사고 뭐 선물 다 달러 써야 돼. 지금 왜 막 대남 위협하죠? 왜 막 응?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 지금 제재하고 있죠. 중국하고 쌀값이 두 배 이상 올랐어요. 북한이. 지금 암만 공산당이고요. 암만 김정은 뭐 김정일 해도요. 백성들이 못 먹고 못 살면 공산당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당장 지금 나라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보세요. 결국은요. 이 전염병이라는 게 전염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볼 때 이 상태로 계속 가면요. 지금 북한은 러시아나 아마 중국이 옆에서 같은 공산당이니까 도와줘요. 근데 이게 뭐 계속 도와주면 그냥 뭐 어떻게 공짜로 계속 줍니까?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요. 문제가 생겨요. 우리를 막 위협할 거예요. 위협 왜 하죠?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 보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뭐 미사일 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이런 재앙과 질병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반대로 가는 중국이 어떤 나라예요? 선교사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내쫓았습니까? 북한이 어떤 나라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예요? 다 갖다 총살시키는 나라예요. 우리 뒤에 같이 한번 76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전기를 얻지만 불순종하면 수치와 멸시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당할 재난은 열국의 백성들이 놀랄 정도로 처참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침략해 불을 지르고 소금을 뿌려 그 땅을 철저히 파괴하고 저주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주신 척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온통 유황과 소금이 뒤덮게 되고 산과 들은 불에 타 불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열국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놀라 왜 이토록 무섭게 진노하시는가라고 묻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절했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세상에 조롱거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야,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를 버리면요? 말씀을 떠나면 조롱. 예수 믿었다고 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예요? 아니요. 뭐예요? 말씀을 떠나면 뭐가 돼요? 조롱거리가 된다. 유대인이라고 뭐 다 되는 거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냐? 아니에요. 말씀 떠나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은혜로 주신, 보세요, 중간에 보니까. 은혜로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무리 축복받고, 아무리 뭐, 은혜 받았고, 아무리 뭐, 하나님이 선택했다 할지라도 뭐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내버려두신 황무지가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밑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며 반드시 성취됩니다. 열국의 민족이 패망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격분하시고 더원하십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뽑아내신 것이고 라고 조롱합니다. 열국은 하나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이 징벌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과 대조적으로 도리어 이방인들이 말씀의 진리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 언약 백성이 지키고 행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성도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영원히 모르겠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저버린. 저버린 게 왜?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도리어 이방인들의 말씀이 이방인의 말씀이 진리를 증거한다. 성도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요?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깨닫게 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고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식이다. 그래, 다 잘했다, 잘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패망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격분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뽑아내신 것이라고 조롱한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들은 수치와 조롱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요,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 자기 뜻을 이루.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내 성공을 위해서. 나 잘 되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은 오른쪽에 보니까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우상 숭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욕심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 대북 북한에다가 전단 날리고 뭐 그런 단체들을 뭐 동일부에서 뭐 법인을 취소하겠다 그러고 뭐 고발하겠다 그러는데요. 제가 아침에 뉴스 잠깐 뉴스 보니까 그 북한에 전단지 보내는 그 단체 드론을 띄워가지고 보낼 거래. 더 많이 보낼 거래. 오히려 국가에서 지금 못하게 할수록 더 많이 그냥 더 많이 보내게 돼.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전단지 보낸지 아세요? 자기들이 그거 읽고 달붙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따지면 뭐야? 전도지야, 전도지. 그게 뭐 중간에 뭐 접견 지역에 떨어져서 뭐 강물에 빠지기도 하고 버려지는 것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단 한 장이라도 전단지가 들어가면은 그거 보고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탈북한다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그분들이 보내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보내는데 더 많이. 여러분 북한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불쌍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모태신앙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도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수치 가운데 빠지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